자, 안녕하세요. 북한아입니다. 2023년 1월 3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드리고요. 1월 2일 상한가 급등주 이슈 테마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날인데 매매 잘 하셨어요? 오늘은 시장은 조금 안 좋았습니다. 시장은 시작해서 잠깐 상승을 하다가 계속 빠지면서 쭉 하방으로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별로 좋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특히 코스닥은 좀 많이 밀렸었죠. 그런데 세 가지 정도의 테마가 돌았습니다. 아침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발 그린벨트 규제 해제 관련한 이슈가 돌았고, 중국발 이슈, 중국발 코로나 이슈로 해서 제약 바이오 쪽 움직임이 좋았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 관련한 종목들, 뭐 SMG 엔트서나 블루, 미스터 블루 같은 종목들, 캐리소프트 같은 종목들, 주로 이제 중국이랑 관련되어 있는 컨텐츠 관련한 종목들이 이슈가 되면서 얘네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별로 좋지 않았지만은 먹을 건 좀 많은 그런 하루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 방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슈에 의해서 종목이 움직이면, 즉 저희 방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테마죠. 그죠? 테마랑 이슈예요. 이 두 가지가 먹혀서 주가가 오르기만 하면 시장이 폭락을 하든 어쨌든 주식은 수익이 나죠. 예, 주식은 굿입니다. 물론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올라왔다가, 시장이 올라올 때는 선물을 매수를 하고 시장이 빠지면 선물을 매도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오늘 같이만 움직여도 우리들한테는 되게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첫날 시장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오늘은 미국장이 열리지가 않았기 때문에 미국장의 영향을 좀 덜 받았죠. 그리고 쉬는 나라들이 많아가지고 우리나라장만 혼자 독자적으로 움직임이 나왔는데, 외인들이 좀씩 밀면서 조금 안 좋은, 그러니까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선물부터 한번 볼까요? 오늘 선물 추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제 저점, 그러니까 금요일날 저점, 전년도의 저점을 깨버렸습니다. 즉 시작을 해서 플러스에서 시작을 했다가 플러스에서 시작을 해서 쭉 올리다가 뭐 계속 하방으로 밀리면서 빠졌는데,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죠? 자, 추세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죠. 여기서 상승 추세로 해서 열심히 먹고, 여기서 다시 한번 올라와서 두 번째. 자, 여기서 이거를 잘 보세요. 시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 시가를 갖다가 깨지 않고 다시 올라왔다,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매수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크게 빠졌죠. 여기서부터 우리는 수익이 좀 많이 났을 거예요. 요거 매도, 여기 또 매도, 여기 또 매도, 여기 또 매도, 계속 하방으로 해서 보시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여기까지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매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추세는 상승 하락 끝, 아주 단순하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드 신호를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아침에 매수로 움직임이 나왔고요. 아침에 여기에 매수로 짧게 먹었고, 요거 매수, 요거 매도, 그 다음에 쭉 매도 매도, 요거는 짧게 매수고요. 요것도 짧게 매수. 그 다음에 요거 매수, 요거 매도, 요거 매수 매도, 마지막엔 짧게.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매도가 많죠. 그죠? 매도가 많을 수밖에 없죠. 시장 자체가 하방이었으니까.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쩔 수 없이 선물 매도를 해서 먹으면 되는데, 그렇다고 뭐 주가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냐, 그렇게 그렇지도 않았어요. 물론 지수를 봤을 때, 지수를 보면, 오늘 코스피 지수를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0.4% 코스피는 조금 빠졌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빠졌죠. 지금 1% 넘게 빠졌어요. 그래서 코스닥이 더 안 좋았는데도 종목들의 움직임은 괜찮았지만 오후돼서, 역시나 오후돼서 다 밀렸다. 그러니까 제가 보시는 거 있죠. 제가 항상 보시라고 그러는 거. 이거를 잘 보시면 시장이 얼마나 지금 단기 매매, 제가 계속 단기 매매를 얘기를 하는데, 단기 매매를 하시는 이유를 갖다가 제가 이걸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항상 컨텐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건식을 만들 때는 제가 보는 방식 있죠. 요거 꼭 보시고 만드세요. 아시겠죠? 여기서 주가 등락률을 보면 대충 주가 등락률을 갖다가 5%만 잡아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62종목. 생각보다 많이 올랐어요.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62종목이면 뭐, 예, 전일보다 훨씬 더 좋았지만은, 고가로 하면 어떻게 된다? 예, 3배 정도 더 올라가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수익 날 확률보다는 손실 날 확률이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찍어드렸던 종목들, 아침에 알려드렸던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PJ전자. PJ전자도 그 PCR 검사 의무화 관련한 종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얘가 PCR 검사랑 왜 관련이 있죠? PJ전자가? 볼까요? PJ전자가 왜 관련이 있죠? 자, PJ전자는 초음파 진단기 관련한 종목이구나. 자, PJ전자는 초음파 진단기 관련한 종목이네요. 그것 때문에 지금 올라오는 거네요. 그쵸? 의료장비 쪽이네요. 의료장비. 그죠? 예, 의료장비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예, PCR 검사 의무화 의료기기 테마로 해서 PJ전자. 근데 실제적으로 PCR 검사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예, 초음파 진단기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움직임이 나온 거고, 밸러프는 뮤 레전드 중국 판호 나왔다는 것 때문에 게임 관련한 종목으로 움직임이 나오는 거고, 경남제약은 비타민C, 그쵸? 비타민C. 비타민C 관련한 걸로 해서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뭐 이거는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에는 비타민C가 좋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면역력 때문에 그렇겠죠. 그죠? 우리도 옛날에 한때 비타민C가 뭐 품절되고 그랬었잖아요. 그쵸?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어쨌든 코로나는 면역력 관련한 거다. 그래서 비타민C 관련한 걸로 해서 경남제약 움직임 나왔고, SMG엔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거 보시라고 단타 치시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반짝반짝했지 티니핑 중국 최대 OTT 1위 했다는 것들. 중국 1위면 무조건 단타를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얘도 제가 말씀드린 다음에 바로 빠져버렸죠. 그래서 일단 정리했다가 나중에 다시 들어가긴 했는데 크게 먹지는 못한 것 같아요. 어쨌든 중국 1위, 중국의 그 최대 OTT 1위 했다는 거, 아동 콘텐츠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가 움직임이 나왔고, 얘가 움직이니까 캐리소프트 당연히 올라오겠죠. 그죠? 캐리소프트도 마찬가지. 요것도 캐리와 슈퍼콜라가 중국에서 2023년에 개봉한다는 이슈가 있어요. 그 캐리소프트도 항상 SMG엔터랑 같이 움직임 나왔고, 미스터블루도 마찬가지. 예, 만화 콘텐츠 관련한 종목이죠. 그쵸? 그래서 얘도 같이 움직임 나온다. 그래서 이 세 종목은 콘텐츠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움직임이 나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의 상한가입니다. 오늘의 상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PJ전자, PG 중국발 PCR 검사 가능성에 대해서 의무, 요거 관련한 것들, PCR 검사 가능성에 PCR 검사를 확정이죠. 그쵸? 오늘부터 PCR 검사 확정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슈가 나오는 거고, 초음파 진단기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이슈가 되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밸러프는 뮤 레전드의 중국 판호를 발급했다. 요것 때문에 움직임 나오는 거고, 경남제약은 중국 비타민C 사재기 이슈로 올라온 거다. 비타민C 관련한 것들, 다른 종목들도 몇 개 있었거든요. 뭐 CMG제약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몇 종목 있었는데 걔네들은 안 움직이더라고요. 어쨌든 비타민C 하면 레모나 하면 경남제약,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SMG엔터는 반짝반짝 캐치 티피닝이 중국 최대 OTT 1위, 예, 요것 때문에 올라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수익 난 것들을 쭉 보니까 건설 관련한 종목들이 지금 두 종목 있죠. 이게 중간에 신원종합개발의 일성건설이랑 PJ전자, 그러니까 PJ전자는 뭐 상한가 갔으니까 당연한 거겠지만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건설 관련한 종목들 두 종목이 움직임이 나왔었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이, 물론 시간에, 그러니까 오후장에는 밀렸지만은 신원종합개발이나 일성건설, 이게 원희룡 장관이 지금 그
그린벨트 규제를 갖다가 해제한다는 것 때문에 요 관련돼 있는 종목이 올라온 거고, 시간외로 지금 올라온 종목들 SG그룹이나 이런 것들 전부 다 그 이슈로 올라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신원종합개발부터 한번 볼까요? 자, 신원종합개발 지금 보시는 것처럼 13%까지 올라왔다가 빠졌거든요. 자, 신원종합개발은 여기서 한번 아침에 파닥 튀었다가요, 그다음 쭉 빠졌다가 여기서 뉴스 받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때가 뭐냐면은 원희룡 장관이 그린벨트 해제한다는 이슈가 돌 때였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이때부터 계속 올라온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원희룡 장관이, 자, 원희룡 장관이, 예, 국토부에, 예, 국토부 장관이 그린벨트 과감히 풀겠다, 부동산 규제 완화도 속도를 내보겠다, 요거 지금 관련되어 있는 이슈로 올라왔거든요. 지금 보시면, 예, 여기네. 이게 지금 2시 27분에 요거는 다른 종목이고, 저 먼저 움직인 건 이거네요. 이거 2시 1분인데? 맞죠? 예, 그래서 요거 2시 21분이네요. 이게 아마 2시 21분 맞죠? 예, 그러니까 빨리 잡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빠르게 매매를 하신 분들은 여기서 충분히 바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먹을 수 있을 만큼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얘네만 움직였냐? 아니죠. 일성건설도 같이 움직임이 나왔어요. 자, 일성건설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아침부터 세게 올라왔던 종목인데, 얘는 26%까지 같이 갔다 왔거든요. 자, 아침에 빠르게 말씀드렸죠. 여기서 한번,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두 번 해가지고 매매를 한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세게 갈 줄은 모르고 저는 중간에 다 챙겼는데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93만원 정도, 거의 100만원 가까이 수익이 났었고, 그 다음에 PJ전자. PJ전자는 아침에 첫 수급 들어올 때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여기서 올라올 때 말씀드렸고, 얼음 밑에서 시작해서 올라왔다가 빠지는 바람에 전 여기서 정리를 해버렸거든요. 근데 얘가 2차 얼음까지 올라가서 3까지 왔는데, 중간에 너무 오르니까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80만원 정도 먹고 빠졌습니다. 그래서 뭐였지만 얘도 상 찍고 빠졌다가 다시 상한가 갔죠. 보통 상에서 상이 풀리는 종목은 일단 매도를 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뭐, 그러니까 매매법 중에 하나인데, 요즘 상한가에서 풀리면 기본적으로 5에서 10% 정도는 빠졌다가 다시 상가인 종목 많습니다. 그럼 지켜보고 있다가 반등 나오는 것 같다 그럼 따라가면 되겠죠. 그쵸? 이것도 일종의 매매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2023년 1월 2일 상한가 급등주 이슈와 테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J전자부터 한번 보죠. PJ전자. 저는 PJ전자가 왜 올라오나 했어요, 솔직히. 예. 자, PJ전자 아침에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여기, 아, 초음파 진단기 맞죠? 예, 초음파 진단기 관련한 용어로 해서 움직임이 나왔고, 예, 지금 아침에 일단 바로 얼음 들어갔죠. 아, 얼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얼음 밑에서 시작해서 2차 상승, 그 다음에 상한가 무너졌다가 다시 올라왔다. PJ전자 상 유지했으니까 뭐 얘도 계속 움직임이 나올 것 같고요. 달러프, 자, 벨로프도 갑자기 수급이 세게 들어온 종목 중에 하나죠. 그쵸? 세게 들어온 종목 중에 하나인데, 자,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종목은 무조건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얘는 움직임이 1차로 나왔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갭 떠가지고 2차 상승 나왔는데, 판호 관련한 이슈로 해서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들, 금요일 지난주에도 판호 관련한 이슈로 해서 뭐 엠게임이나 그런 종목들이 올라왔었죠. 근데 지금 벨로프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뮤 레전드인가요? 그죠? 예. 아, 예. 요거 뮤 레전드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예,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벨로프 주가 나쁘지 않고요. 상 유지했으니까 내일도 갭 상승 예상합니다. 아시겠죠? 자, 경남제약 레모나죠. 자, 아침에도 꽤 세게 움직임이 나왔었고요. 시작하자마자 레모나는 밀렸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움직임 나왔는데 제가 이런 거 매매법 설명해 드렸죠. 이런 거 갭 떴다가 어디서? 여기서 보시라고. 여기서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시게 올라온다. 강하게 올라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시가 돌파하고 여기서 그 다음에 그냥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한가까지 그냥 쭉 스트레이트로 올라왔어요. 그쵸? 중국 감기약 사재기 현상으로 해서 비타민C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AMG 엔터. SAMG 엔터는 콘텐츠 관련한 종목이고 요 반짝반짝 캐치 티니핑인가요? 저는 뭔지 몰라요, 솔직히. 근데 그 뉴스가 나올 때마다 뻑뻑 뛰어가는 게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SMGNT에 뉴스 뜬 다음에 제가 이거 단타치시라고 얘기했는데 단타치자마자 쭉 빠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올라와서 상한가까지 막판은 상한가 붙었습니다. 자, 중국 최대 OTT에서 1위 했다는 것 때문에 올라오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뭐랄까 내일도 아마 이슈가 좀 먹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미스터블루도 항상 얘네들 같이 움직임 나오죠. 미스터블루 자 요거는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뉴스 드린 때가 요쯤에서 드렸나 그랬는데 카카오엔터에서 빈살만 투자를 받나 라는 뉴스가 있었고요. 그 관련돼서 컨텐츠 관련한 종목을 해서 같이 동반 상승 얘도 상 찍고 아마 빠졌죠. 상 근처까지 거의 갔던 것 같은데 막판에는 좀 밀렸습니다. 예, 그 뉴스 뜨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빈살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던 거는 2시 50분 정도에 알려드렸네요. 예, 2시 50분이면은 한 이 정도 됐겠네요. 그쵸?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 올라왔다가 빠져버렸습니다. 근데 이미 예, 다 올라왔는데 뭐 그죠? 자, 미스터블루 브랜드엑스. 자,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있잖아요. 자,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이거 같은 경우는 의료 쇼핑몰 관련한 종목이잖아요. 그쵸? 뭐 요가복 만드는 예, 회사까지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뭐죠? 예. 온라인 커머스고 그 다음에 브랜드 코퍼레이션 그 여자 이게 제일 뭐 되게 유명한 건데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아 잭시미스인가요? 뭐 어쨌든 잭시미스 관련한 걸로 해가지고 얘가 아마 그 여자 그 요가복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 필라 옷 그런 거 그죠? 그거 예, 그거 관련한 옷인데 어쨌든 그거 관련해서 움직임이 나와서 상승을 했는데 왜 올라오나 했더니 김기현 관련한 종목이래요. 예, 김기현 관련한 종목. 요거는 이제 처음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은 김기현 씨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지금 당내 인지도가 좀 낮은 편이죠. 그죠? 당내 인지도가 좀 낮은 편인데 지금 당대표, 예, 당대표 선거에 나오면서 김기현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움직임 나오는데 왜 김기현 종목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캐리소프트. 자, 미디어 관련한 종목, 요것도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은 게 캐리와 슈퍼콜라가 중국에서 2023년 1월 18일, 한 10 며칠 정도 남았네요. 이게 설, 그러니까 중국 설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그때가 설인데 그 춘절인가요? 뭐 어쨌든 중국 설에 맞춰가지고 개복을 하나 보네요. 그것 때문에 올라왔는데 시간으로 밀렸네요. 어쨌든 기억을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캐리소프트. 그 전주나 뭐 그 당 그 18일 그 주에는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해요. 아시겠죠? 자, 메가 ECS. 자, 호흡기 관련한 테마죠. 그죠? 호흡기 테마. 중국 자회사 연태시로부터
중국의 그 메가시에서 중국 자회사가 연태시로부터 고신기술 기업으로 선정했다는 것 때문에 올라왔다. 이건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아침에 시작해서 움직임 나왔는데 올라오면 매도, 올라오면 매도, 올라오면 매도. 와 무섭다 근데. 이런 종목은 이런 종목은 매매에서 수익 많나요? 들어가면 밀어버리고 들어가면 들어오고 양봉 나오면 밀어버리고 계속 이렇게 막 무슨 음파 파동처럼 움직임 나오는데 이런 거는 실제 매매해 보면 진짜 힘들어요. 어쨌든 이슈 받아서 올라왔다가 여기 상승했다가 오후장에 무너졌는데 시간으로도 못 올라왔네요. 자, 한국 유니온제약은 아까 확 올라올 때 말씀드렸죠. 한국 유니온제약은 첫 상승 나올 때 말씀을 드렸어요. 첫 상승 나올 때 말씀드렸는데 얘 보면 와 들어갔다가 깍 소리 나왔죠. 자 지금 보시면 올라왔다가 그냥 뒤져버려요. 올라오면 뒤져버려요. 올라오면 그냥 무조건 뒤져버려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지금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어쨌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쉽지 않은 종목이었다. 그래도 꾸준하게 올라온다. 이렇게 움직임 나올 때는 라인을 딱 그어보면 내거나 아니면 여기다가 지표 겹치기 해가지고 가격이동 평균 추세선을 갖다가 하나 딱 해놓으면 훨씬 더 쉽죠. 이렇게 추세선을 보면서 매매하면 훨씬 더 쉽습니다. 이것도 중국에서 감기약 사재기 관련한 거. 우리나라도 지금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사재기를 해야 되니까 어때요? 예, 이제는 좀 판매 제한을 한다는 얘기가 있죠. 그죠? 한국 유니온제약 당분간은 이슈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시간으로는 좀 밀려버렸네요. 그쵸? 네. 노을. 자, 한동훈 관련한 종목. 자, 오늘 또 그 윤 대통령이 한동훈 출마하냐고 물어봤더니 출마 안 한다는 얘기 나오더니 얘가 왜 갑자기 올라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그냥 쭉쭉쭉 올라왔어요. 그죠? 멈췄다가 다시 쭉쭉쭉. 예, 한동훈 관련한 종목들은 노을도 움직임이 나왔지만 아침에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이 노을이랑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었는데 오리컴인가? 오리컴인가? 오리컴 아침에 움직임이 나왔던 오리컴인가? 어쨌든 아침에 오리컴도 움직임이 나왔었고요. 오리콤이랑 노을이랑 같이 움직임 나왔습니다. 한동훈 관련한 종목. 아니 도대체 이런 거는 뭐 나오면 좋고 뭐 안 나와도 뭐 상관은 없지만은 저는 좀 분명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올 거면은 그냥 아예 나오지 말고 한번 안 나온다고 했으면 나오지 말아야지. 그죠? 근데 이것들은 뭐 뭐가 되면 아니다 못한다 안 된다 이렇게 놓고 나 아니다 라고 얘기해 놓고 나중에 다 보면 뭐 국민이 원해서 국민의 열의와 같은 뭐에 의해서 뭐 이렇게 하면서 나와 버리니까 미쳐 버리는 거예요. 주식하는 사람은 우리들만 그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되면 나온다고 그러면 빨리빨리 결정하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예, 리더스 기술 투자. 자, 윤 대통령이 경제성장 강조, 신기술 사업, 주가 관련한 투자 사업 영위. 요거는 컨텐츠 지역이, 뭐죠? 예, 벤처 투자 회사죠? 그쵸? 그것 때문에 지금 올라온 거고, 동전주에서 저는 못 봤습니다. 지혜는 에너지. 지혜는 에너지는 27일 날 한번 크게 움직임이 나왔었죠. 여기 때. 이 미국의 MRI 본사랑 계약 체결을 해가지고 세계 최대 염호수에서 리튬을 추출한다는 것 때문에 리튬 관련한 종목으로 여기서 올라왔다가 이틀 빠졌고 마지막 날 올라왔는데 뭐 오늘 그 이슈가 계속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랬다가 지금 살짝 밀렸습니다. 밀렸다가 다시 지금 올라왔는데 시간으로는 살짝 밀렸네요. 그죠? 자, 내일 본다 그러면 일단은 PJ전자는 조금 더 보여도 될 것 같고요. 벨로프 요것도 괜찮을 것 같고 SMG엔터 경남지역은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캐리소프트도 기억은 해두세요. 내일 밀리겠지만 예,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2023년 1월 3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다 올라왔어요. 지금 여기 보면 SMG엔터, 아까 불러드린 종목, 아까 불러드린 종목은 이거죠. 성창기업 지주, 그 다음에 SGNG. 그죠? 이 종목들 두 종목이었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뭐 SG 세계물산부터 시작을 해서 뭐 건설 관련한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왔죠. SG그룹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예, 시간에는 올라온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G 세계물산. 자, SG그룹 아까 뉴스 떴다가 확 떴다가 죽은 종목이죠. 그죠? 여기서 보면 아시겠지만은 뉴스가 뜨고 겁나 세게 올라왔습니다. SGNG가 먼저 대장으로 해서 움직임 나왔고 SG 세계물산이 움직였고 그 다음에 빠져버렸어요. 뒤져버렸어요. 그랬다가 막판에 시간으로 상한가까지 불러탔고 여기에 SG 세계물산 그 다음에 SG글로벌 SG글로벌도 튀었다가 그냥 쭉소리 못하고 죽어버렸는데 얘는 6% 그 다음에 SGNG가 제일 셌죠. SGNG가 제일 세게 움직임이 나왔다가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얘도 완전히 박살 나버렸어요. 일본 보면 얘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예. 자, 그래서 SGNG가 움직임이 나왔는데 얘는 시간으로 4%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SG그룹들이 움직임이 세게 나왔고 여기에 같이 나왔던 종목들 신원종합개발 그죠? 신원종합개발 신원종합개발이 지금 7% 올라왔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없지만은 여기 없지만은 일성건설도 아마 올라왔을 거예요. 얘 시간으로 밀려버렸네요. 신원종합개발 참 어떤 종목은 빠지고 어떤 종목은 올라오는 거 보면 참 그러네. 그죠? 네. 어쨌든 지금 움직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됐죠? 예, CJ시푸드. 자, CJ시푸드가 오늘 살짝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뉴스가 있었나봐요. 중국 지린성 대표단이 CJ그룹의 투자 러브콜 또 나경원 무상급식 관련한 종목이랍니다. 뭐 나경원이 어떻게 무상급식 관련한 이슈를 갖고 나오는지는 모르겠네요. 그죠? 예, 예전에 이쪽 땅에서는 무상급식은 나라 망하게 하는 포퓰리즘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나경원이 무상급식을 갖다가 얘기하고 나오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옵티코어 스펙이랑 상장한 다음에 빠졌던 종목인데 시간으로 약 6% 정도 올라왔네요. 요거 내일 잘 보세요. 바닥에서 올라오는데 물론 단타로 보셔야 됩니다. 요렇게 빠진 종목들 반등하면 꽤 세게 움직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켜보세요. 금량 민주콩고 현지 광업 법인 리튬 자원 개발 목적으로 해서 1900만 달러 투자 계획 1차 95만 달러 투자 공시를 했답니다. 콩고 관련한 건가 보네요. 그쵸? 얘도 그럼 금량도 리튬 관련한 종목이죠. 그쵸? 예, 리튬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이슈 나왔고 약 6% 올랐습니다. 내일 잘 지켜보세요. 아시겠죠? 근데 얘랑 금량이랑 뭔 상관이지? 하, 모르겠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예, 인공지능 로봇 테마죠. 4% 올랐고요. 바이온. 스테멜린 하이퍼 액티브 셀 앰플 10만개 판매 돌파 소식에 올 바이온 아까 살짝 움직임이 나왔었죠. 그죠? 지금 보시면 바이온 살짝 움직임이 나왔고요. 죽어버렸고 다시 1시에 올라왔다 또 죽어버렸습니다. 짧게 봐야겠죠. 4% 올라온 거고요. 피델릭스 자 반도체 및 전자부품 제조업체 예 자 피델릭스 아이구야 내일 반등 나오나 보세요. 낙폭과 되겠죠. 그죠? 예, 특별한 이슈 없습니다. 나노엔텍
나노인텍은 중국발 입국자 PCR 검사 의무화 관련한 걸로 해서 의료기기 테마로 해서 움직임 나왔다. 시간으로 2.8% 올라왔습니다. 내일은 이제 일단은 SG그룹이 좋긴 한데 문제는 SG그룹 요 이슈가 아까 장중에 나왔기 때문에 그냥 SG그룹, SG 세계물산만 단타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성창기업 주주도 글쎄, 성창기업 주주 했나요? 안 했나? 했나? 성창기업 주주 안 했죠. 성창기업 주주도 얘도 세게 올라왔다가 박살 났거든요. 여기 보세요. 완전히 박살 내버렸죠. 지금 이게 몇 퍼센트냐면 6%짜리예요. 들어가면 죽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얼음 된 다음에 여기서 시작했죠. 올라갔다 박살. 이렇게 움직이는데 뭔 매매를 합니까? 그죠? 근데 시간으로 얘도 상한가 붙었는데, 그러면, 얘랑 두 종목, 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옵티코아 있잖아요. 요거 한번 잘 지켜보세요. 아시겠죠? 나머지 움직이는 것들은 대장주, 움직이는 거 보고 나머지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첫날이 조금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주식의 가능성을 좀 봤어요. 그렇지만, 2023년, 올해는 여러분들이, 선물 공부를 좀 해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시장이 많이 밀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죠? 제 얘기가 아니고, 뭐, 전 세계적으로, 뭐 IMF나 아니면은 뭐, 이런 데서, 블룸버그나 이런 데서, 이제, 레포트 나오는 거 보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유럽, 그 다음에 미국이 전부 다 침체기 들어갈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버티기가 힘들죠. 그죠? 이세 곳, 그러니까 중국, 미국, 유럽이 만약에 침체기를 들어간다, 그럼 우리나라는 조금 더안 좋아질 가능성 높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플레이션은 이제 어느 정도 잡혔다 치지만, 디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높다. 이거 명심하시고, 시장이 밀릴 때는 선물을 매도해서 수익 낸다. 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뭐 손실도 줄 거고 또 운이 좋으면 수익도 크게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포카나인이었고요. 오늘 하루 매매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올한해 2023년 한 해도 열심히 방송하면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수익 낼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포카나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